자, 이 과목 세 번째 챕터입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이제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군데 묶어서 이제 포장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똑같은 얘기죠? 자, 개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 게이 소프트웨어 패키징에서는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이 패키징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 패키징을 풀어볼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 공부 방향을 좀 잡기 쉬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개념. 완료된 제품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묶어내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패치 개발 및 갱신을 위해 버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패키징에는 소프트웨어 매뉴얼도 포함이 되고요. 버전 관리 요소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 소프트웨어 자체도 포함이 되지만 매뉴얼과 버전 관리 요소, 요두 가지도 같이 포함이 될 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특징.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죠. 자, 범용적인 사용자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형태로 패키징한다. 버전 관리 및 릴리즈 노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여기 이제 버전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려가서 소프트웨어 패키징, 소프트웨어 모듈화,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시스템의 디버깅 테스트 및 통합, 수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이다. 뭐 이거 계속 봤죠, 우리가? 재사용, 공유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진 단위인 모듈들을 통해 소프트웨어 패키징을 수행한다. 뭐 특별한 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우리가 모듈이란 개념은 지금 지겹게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징. 제품 소프트웨어에는 모듈의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한다. 소프트웨어를 기능 단위로 패키징해야 배포 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패키징 할 때도 모듈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렇게 개념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모듈의 기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사용, 공유,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은 항상 뭐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 소프트웨어 모듈 빌드 기법. 빌드라는 말이 나왔죠? 소프트웨어 빌드, 소스 코드 파일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 단위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빌드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 파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은 이 코드에서 구현했던 내용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걸 빌드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소스 코드 파일이 실행 코드로 변환되는 컴파일 과정이 핵심으로 수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다. 빌드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상세 확인, 뭐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제품 소프트웨어를 위한 빌드 자동화 도구가 어떤 게 있는지 봐야겠죠? 빌드를 포함해서 테스트나 배포도 자동화해 줄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거랑 요게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젠킨스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자동화 도구고요.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서블리 컨테이너에서 아직 안 배웠습니다. 실행되는 웹 서버 기반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Git과 같은 뭐였죠? 형상 관리 도구랑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들은 자, 그루비 언어 기반 오픈소스 자동화 도구예요. 요앞 글자가 다 똑같죠? 서로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요. 태스크 단위로 실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설정하면 뭐 다른 언어도 빌드할 수 있고, DSL을 스크립트 언어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젠킨스는 자바, 그 다음에 서블리 컨테이너, 웹 서버 기반, 뭐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들은 그루비, 안드로이드 환경, 태스크 단위로 실행. 뭐이 정도만 서로 구분할 수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사용자 중심의 패키징.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패키징을 누구 중심으로 하냐 이거죠. 사용자 중심으로 한다. 사용자 관점에서의 패키징을 할때 고려사항입니다.
최소 시스템 환경을 정의해줘야 돼요. 최소 사양을 얘기해야 된다는 뜻이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매뉴얼을 제공해야 된다. 하드웨어와 함께 통합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가 뭐냐면, 기업들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각종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사용상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가 더 우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문제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패키징 작업 수행 순서, 기능을 식별하고, 모듈화하고, 빌드하고, 사용자 환경 분석해주고, 적용 테스트, 그 다음에 변경 개선합니다. 이 적용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그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보고 하는 걸 적용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서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보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개선 사항이 필요하면 변경을 해서 개선을 하는 거죠.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방금 봤던 그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있죠. 사용자 중심의 패키징 작업. 자, 기능 식별. 뭐뭐를 한다고 써 있죠? 입출력 데이터나 함수 기능, 데이터 흐름, 호출 함수 정의, 출력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듈화는 기능과 재사용되는 함수, 결합도, 응집도 식별한다고 되어 있죠. 특별한 건 아니죠. 기능이라는 건 항상 입력이 있어야 처리가 되고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입출력 데이터라든지 메인 함수 기능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듈화는 모듈 단위로 분류를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기능과 서비스를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은 항상 이런 거 똑같이 나오는 거죠. 결합도 응집도 앞에서 우리가 공통 모듈에서 배웠잖아요. 그거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은 이제 빌드를 하는 겁니다.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단위별로 빌드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환경 분석, 편의성을 위한 사용자 요구 사항과 사용 환경을 분석한다. 최소 사용자 환경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테스트하는 거죠. 다음, 패키지 적용 시험. 패키지에 대해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적용 시험을 하는 거죠. 적용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뭐 이것저것 설치해보고, 실행해보고, 이것저것 기능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 변경 개선. 사용자 입장을 반영해서 패키징의 변경 또는 개선을 진행한다. 뭔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 다음에 다시 배포를 한다. 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용자 중심 패키징이었고요. 자, 패키징 도구가 좀더 나와 있네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의 개념. 패키징에 포함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유통과 배포를 보장하는 도구, 솔루션, 이런 것들을 패키징 도구라고 이야기한다고 써 있습니다. 암호화 및 보안 기능과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구현이 가능한 도구를 통해 패키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건데,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저작권 관리 기술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패키징 도구 활용 시 주의사항,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반드시 내부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 및 보안 기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법 복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의 연장선상이죠.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연동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요. 자, 호환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서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서의 가독성은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거를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캡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라는 개념이 이거를 읽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종류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범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쓰기 편하게 하는 뜻이죠. 지속적인 배포 통합 서비스를 고려해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넓게 쓸수 있게끔 하되, 이거를 불법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암호화나 뭐 보안 기능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릴리즈 노트. 릴리즈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풀어주다. 뭐 이런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에 풀어놓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켓에.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돼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문서로 소프트웨어의 정보와 변경 사항을 기록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5에는 어떤 기능이 추가되고, 버전 6에는 어떤 기능이 추가됐고, 버전 7에는 어떤 기능이 개선됐고, 이런 것들이 쭉써 있는 문서예요. 릴리즈 정보들은 철저하게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개발팀에서 제공하는 사양에 대해 최종 승인된 후에 문서를 통해 배포가 된다. 개발팀에서 소유권을 가지며 명확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형식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한 사항은 지켜줘야 돼요. 배포 정보에 대한 이력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전체적인 버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릴리즈 노트만 봐도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릴리즈 노트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릴리즈 노트 작성 시 고려 사항입니다. 초기 버전 릴리즈 노트 작성 항목 나와 있는데요. 위쪽에서 봤듯이 표준 형식은 없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공통적인 정보들은 있어요. 그것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자, 헤더, 개요, 목적, 이슈 요약, 재현 항목, 수정 내용, 사용자 영향도, 면책 조항, 연락 정보.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읽어보시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굳이 외운다기보다, 아, 이런 항목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해를 좀 통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개발 정보가 들어간다라든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오류 사항이라든지 이 제품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사용자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릴리즈 노트 추가 작성 및 개선 사항 발생의 예외 케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테스트 단계의 베타 버전 출시 단계에서도 릴리즈 노트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긴급 오류를 수정할 경우에도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 게 좋고요. 자체 기능 향상을 포함한 모든 추가 기능의 향상에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고요. 사용자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 허용 범위 내에서 별도의 버전으로 릴리즈 노트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릴리즈 노트를 계속 추가를 한다는 뜻이죠? 특별하게 뭐 적이 되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도 릴리즈 노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